할렐루야. 6월 2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아들, 딸들, 자녀들 또한 뜻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제일 원하는 거죠. 내가 제일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너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니? 왜 공부를 해? 놀아야지. 소풍 가자. 게임하자. 여행 가자. 영화 보러 가자. 공부 그만해라. 야, 나는 공부를 해야 돼. 왜?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나는 게임할 시간이 없어. 다 뜻이 있다. 이것을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은,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은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야. 뜻이 있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야. 다 내 계획이 있다. 공부를 해야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장래 희망이 있어. 너무 힘들지 않나? 몸살 나는데. 몸이 너무 아프잖아. 운동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적당히 해야지. 아프면 안 되지. 무리가 가면 안 되지.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피곤해 보인다. 봐, 몸살이 났잖아. 그렇게 하지 마. 나 다 뜻이 있다.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은 뜻이 있어. 개개인마다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처럼 부모님이 원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꼭 사업가가 되어라. 너는 꼭 선생이 되어라. 너는 꼭 과학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있지만, 뜻을 정하는 부모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네가 원하는 꿈을 펼치면 좋겠고,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물질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존중받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한 개개인의 뜻이 있는데, 그 뜻길을 왜 가야 되지? 구원받아야지, 행복해야지, 영생해야지. 얘야, 영생해야지. 얘야, 천국에 와야지.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을 이뤄야지. 내가 이 땅을 창조했는데 천국 아니냐? 잘 봐봐. 제가 사는 곳은 사막인데요. 이웃나라 한번 가봐. 제가 살고 있는 땅은 물도 없고 산천초목이 없습니다. 너무 덥고, 와, 이 땅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알고 보니까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천국이죠. 알고 보니까 천국이었습니다. 그걸 만약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어떻게 될까? 아마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니, 그 땅을 빼앗겼을 것이니, 그 땅을 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때, 이것이 후손에게 물려지고, 때가 되면, 최고의, 뭐랄까, 부자, 제일 부자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곳은 어떻습니까? 공기도 좋고 풍수가 좋은 곳은 관광지가 되는 것입니다. 야, 물이 좋다. 공기가 좋다. 저 산 봐라. 와, 산이 너무 높아요. 늘 눈이 와요. 와, 1년 360일 어떻게 저 산에 눈이 쌓여져 있을까?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스키 매니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 나라에 가야, 저곳에 가야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1년 360일 더워요. 쨍쨍 햇빛이 쬐고 너무 더워요. 전 세계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영하러 피서를 오고 있습니다.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누릴 수 있도록. 나는 괴롭지만, 나는 싫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어떤 이들은 그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영감을 받고 사업, 새로운 아이템이 떠오르고 그곳에 가서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땅은 나에게는 뜻이 없는 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뜻이 없는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버릴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오염을 시켰을 뿐입니다. 사람이 더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 무엇일까? 너는 반드시 학자가 돼. 너는 과학자가 돼. 너는 경제인이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따르라. 얘야, 나와 같이 살자. 영생해야지.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 목적을 이뤄야지. 창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영생이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면 어떻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인은 뜻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뜻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벨을 죽여야 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뜻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야곱이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화가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로 자포자기하고 그걸로 인생을 포기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거기서 이겨낼 때, 승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의 아들은 가서 죽도록 하라. 그게 뜻이 아닙니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애매한, 아주 애매한. 잘못 이해하면,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와! 하나님의 뜻이구나. 뜻이나 떠, 죽어야 돼, 죽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돌에 맞는 거, 예수님 요거도 먹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감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사도바울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야 제자들이 강해지지. 로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맞아 죽지 않고 테러 당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님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 답이 나왔습니다.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고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토끼는 산에서 살아야 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합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되지 물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깨닫고 정말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렸으니 각자에게 영광과 은혜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는 주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주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